How can you say, can you cut my hair to this length in Korean? Or how to say, I'd like to dye my hair black, please, in Korean? Today, I want to show you one of the most tried activities when you're in Korea, visiting a Korean hair salon. Korean hair salons are not only high quality, but they're also more affordable compared to many other countries. However, one challenge is that it's hard to find the salon that speaks English, especially outside the major cities. So today, I'm going to guide you on how to ask for the hairstyle you want in Korea. It's been 2 months since I dyed my hair brown, and my roots have grown out a lot. So today, I'm going to salon to dye my hair back to my natural black color and get a shorter cut because my hair has gotten pretty long. At the end of this video, I'll also share some essential phrases and vocabulary you can use at a Korean hair salon. So if you watch until the end, you will be able to communicate your styling preferences in Korean. I teach real natural Korean that locals actually use. So if there are any phrases you want to learn, leave a comment below. Then now, let's head to the hair salon together. We're listening to the dialogue 3 times. First, without subtitles. Second, with Korean subtitles. Third, with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염색 준비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원하는 색상이요? 네. 제가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뿌리가 자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뿌리 색깔에 맞춰서 그냥 블랙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아, 다 올블랙으로 하세요? 네, 근데 제 머리 색깔이 약간 올블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색인데. 이 정도 톤에 맞춰서. 네. 네. 이게 나중에 뿌리가 자라났을 때 다시 염색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밑에는 턴다운 하시고. 그리고 오늘 커트는 따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머리도 좀 자르고 싶은데요. 네.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자르고 되게, 싶어요. 되게 많이 자르신 거예요? 아, 많이 자르는 건가요? 네, 이 정도 자르고, 네. 약간 한 이 정도 레이어드 컷으로 층 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스타일로 아, 하고 그렇죠. 싶어서요. 네. 나 사진 먼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가제는 내가 건다고 알죠? 염색 준비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그것도 원하는 색상이요? 네. 제가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뿌리가 자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뿌리 색깔에 맞춰서 그냥 블랙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아, 다 올블랙으로 하세요? 네, 근데 제 머리 색깔이 약간 올블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색인데. 이 정도 톤에 맞춰서. 네. 네. 이게 나중에 뿌리가 자라났을 때 다시 염색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밑에는 턴다운 하시고 그리고 커트는 따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머리도 좀 자르고 싶은데요. 네.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자르고 되게, 싶어요. 되게 많이 자르신 거예요? 아, 많이 자르는 건가요? 네, 이 정도 자르고 네. 약간 한 이 정도 레이어드 컷으로 층 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스타일로 아, 하고 맞아. 싶어서요. 네. 나 사진 먼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가제는 내가 건다고 알죠? 염색 준비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그것도 원하는 색상이요? 원하는 색상이요? 네. 제가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뿌리가 자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뿌리 색깔에 맞춰서 그냥 블랙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아, 다 올블랙으로 하세요? 네, 근데 제 머리 색깔이 약간 올블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색인데. 이 정도 톤에 맞춰서. 네. 네. 이게 나중에 뿌리가 자라났을 때 다시 염색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밑에는 턴다운 하시고. 그리고 오늘 커트는 따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머리도 좀 자르고 싶은데요. 네.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자르고 싶어요. 되게 많이 자르신 거예요? 아, 그 많이 자르는 건가요? 근데 이 정도 자르고 네. 약간 한 이 정도 레이어드 컷으로 층 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스타일로 아, 하고 싶어서요. 네. 나 사진 먼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가드는 내가 건다고 알죠? 염색 준비 한번 도와드릴게요. 염색 준비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원하시는 색상 있으신가요? 저도 원하시는 색상 있으신가요? 원하는 색상이요? 원하는 색상이요? 네. 여기 보면 뿌리가 자랐잖아요. 여기 보면 뿌리가 자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뿌리 색깔에 맞춰서 그냥 블랙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 색깔에 맞춰서 그냥 블랙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아, 네. 다 올블랙으로 하시게요? 다 올블랙으로 하시게요? 네. 근데 제 머리 색깔이 올블랙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머리 색깔이 약간 올블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색인데 이게 자연색인데 이 정도 톤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 정도 톤에 맞춰서 네. 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뿌리가 자랐을 때 다시 염색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고 싶거든요. 이게 나중에 뿌리가 자라났을 때 다시 염색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톤 다운 하시고 그러면은 밑에는 톤 다운 하시고 커트는 따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커트는 따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머리도 좀 자르고 싶은데요. 네, 머리도 좀 자르고 싶은데요. 네. 한 이 정도까지 자르고 싶어요.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자르고 싶어요. 되게 많이 자르시네요, 오늘. 되게 많이 자르신 거예요? 많이 자르는 건가요? 아, 그 많이 자르는 건가요? 이 정도 자르고 약간 한 이 정도 레이어드 컷으로 층 내고 싶어요. 네, 이 정도 자르고 네. 약간 한 이 정도 레이어드 컷으로 층 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스타일로 하고 싶어서요. 좀 가벼운 스타일로 하고 싶어서요. 일단 사진 먼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나 사진 먼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염색 준비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저도 원하는 색상 있으실까요? 원하는 색상이요? 네. 제가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뿌리가 자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뿌리 색깔에 맞춰서 그냥 블랙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아, 다 올블랙으로 하시게요? 네, 근데 제 머리 색깔이 약간 올블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색인데 이 정도 톤에 맞춰서 네.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나중에 뿌리가 자라났을 때 다시 염색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밑에는 톤 다운 하시고 그리고 커트는 따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머리도 좀 자르고 싶은데요. 네.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자르고 싶어요. 되게 많이 자르신 거예요? 아, 그 많이 자르는 건가요? 근데 이 정도 자르고 네. 약간 한 이 정도 레이어드 컷으로 층 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스타일로 아, 하고 맞아. 싶어서요. 네. 나 사진 먼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I'm back home now after getting my hair done. I dyed it back to black and got a haircut. What do you think? Does it suit me? It feels a bit strange seeing myself like this, but I'm sure I'll get used to it soon. Then we're going to learn some useful Korean expressions and words for visiting a hair salon. Whether you're looking to get a haircut, style, or color, these expressions will help you communicate with your stylist. First, let's start with some basic vocabulary. Hair salon is 미용실. 미용실.
hairdresser, 미용사 or hair designer, 미용사 hair designer, style, 스타일, short hair, 짧은 머리, 짧은 머리, long hair, 긴 머리, 긴 머리, curly hair, 곱슬머리, 곱슬머리, straight hair, 생머리, 생머리, bangs or front hair, 앞머리, 앞머리, side hair, 옆머리, 옆머리, back hair, 뒷머리, 뒷머리, dark color, 어두운색, 어두운색, light color, 밝은색, 밝은색, to cut, 자르다, 자르다, perm, 파마하다, 파마하다, to dye, 염색하다, 염색하다, bleach, 탈색하다, 탈색하다, to trim, 다듬다, 다듬다. And let's learn some basic expressions too. Do you have an appointment? 예약하셨나요? 예약하셨나요? Yes, I have an appointment. 네, 예약했어요. 네, 예약했어요. Do you accept walk-ins? 예약 없이 가능해요? 예약 없이 가능해요? I would like a haircut. 머리 자르고 싶어요. 머리 자르고 싶어요. Please cut it to here.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Please cut it a bit shorter. 조금 더 짧게 잘라주세요. 조금 더 짧게 잘라주세요. Just a trim, please. 다듬기만 해주세요. 다듬기만 해주세요. I want to dye my hair a light color. 밝은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밝은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I want to dye my hair a dark color.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I want a perm. 파마하고 싶어요. 파마하고 싶어요. Can you add layers? 층 내주실 수 있나요? 층 내주실 수 있나요? Can you add layers like this? 이 정도 층 내주실 수 있나요? 이 정도 층 내주실 수 있나요? I want to straighten my hair. 매직하고 싶어요. 매직하고 싶어요. Please cut my bangs too. 앞머리도 잘라주세요. 앞머리도 잘라주세요. Please cut my side hair a bit too. 옆머리, 옆머리도 조금 잘라주세요. 옆머리도 조금 잘라주세요. Please blow dry my hair. 드라이 해주세요. 드라이 해주세요. How much is it all together? 다 합해서 얼마예요? 다 합해서 얼마예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Today, we learned how to order a hairstyle at a Korean hair salon. There are many talented hairdressers in Korea, so when you visit, be sure to check it out. I hope this video helps you have a smooth and enjoyable experience at a Korean hair salon. If there is a specific situation or place you'd like to learn expressions for, let me know in the comments. I'll visit those places and teach you the real-life phrases you'll need. If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please like and subscribe for more real-life Korean languages tips. Then see you next time. 안녕!